멋진 것이 원탁이수다. 볼거리, 먹거리, 재미와 인정이 넘치는 제주신인속 오일시장에 왔습니다. 이 오일시장은 생긴 지 115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1950년 6.25전쟁 같은 근대사의 질곡을 넘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에 떠밀려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닌 오일시장. 제주인이 삼가 해안이 서린 115년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물 제322호인 강덕정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제주 목가나지도 있는 곳인데 제주시민속 오일시장은 1906년 이 강덕정 앞 광장에서 최초로 개설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덕정 앞은 조선시대 보보상들이 물건을 펼쳐놓던 일종의 상거래 장소였는데 1906년 제주군수 윤원구에 의해 오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탑동입니다. 관덕정 앞에 있던 오일시장은 1940년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건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운 표지석을 보면 1950년 6.25전쟁이 터지면서 이곳 장터에 피난민 막사를 짓게 되었고 오일시장은 또 시민회관 자리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입동의 오일장은 6.25전쟁 피난막사가 설치되면서 지금의 시민회관 자리로 옮겨왔다. 그 후 서문시장 남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관덕정과 탑동 등 성안에 머물던 오일장은 1968년 12월 이곳 서사라 사거리 주변으로 이전해왔다. 서사라 사거리 주변 오일시장은 도시 개발에 따라 1974년 12월 적십자회관 서쪽 주변으로 이전하게 된다. 1982년 7월 적십자회관 주변에서 실내 수영장 주변으로 옮겨 오일시장이 열렸으나 1984년 전국 소년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자 그해 2월 신제주 신광초등학교 부지로 옮겨가게 된다. 신광초등학교 부지와 남령고등학교 주변으로 이전했던 오일장은 3년을 남기지 못하고 1986년 10월 연동 신광부락으로 이전하게 된다. 연동 신광부락에서 열리던 오일장은 또다시 도시개발에 밀려 1993년 5월 사라봉공원 내에 자리를 옮겨 개장하게 된다. 이는 유주동에 위치한 현재의 제주시민속 오일시장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서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98년 11월 확장 이전하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4층 건물이 주차장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장수석, 고객 지원센터 같은 현대화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일시장은 노천과 가지 천막 시설이었는데 현재 장옥형 오일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앙 통로를 들어서자 문물부와 화훼부가 반겨줍니다. 어린 꼬마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어종의 금붕어들과 새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전국 오일장 중 유일하게
제주시민속오일장에만 존재하는 할머니 장터라 합니다. 65세 이상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다 보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두살배기 아들을 등이 업고 장사를 시작한 지 40여 년. 사연만 고부순 할머니는 삶이 터전인 오일장이 있었기에 일남삼녀의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며 자랑합니다. 오일장 하면 먹거리를 빼낼 수 없겠지요. 바삭한 튀김과 호떡은 물론 민속 오일장답게 빙떡, 몸국, 보말 칼국수 같은 제주 토속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답니다. 주문과 동시에 뽑아져 내리는 옛날 짜장면. 어릴 적 입맛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망태기를 보니 손으로 한땀 한땀 엮어가던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싱싱한 수산물이 모여있는 어물전입니다. 오일장날 새벽에 공수해온 신선한 해산물들이라 합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대장간이 있네요. 불꽃을 튀기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대장간에서는 불에 달군 쇠를 다듬는 장인이 정성과 손길이 느껴집니다. 오늘따라 가축장에는 닭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추억이 뻥이요 기기가 녹이 쓸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추억도 새로운 뻥튀기로 대신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민속 오일장이 지나온 반갑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전통, 장터에 가득한 먹거리, 제주인의 흥과 인명이 넘치고 시민이 고단한 삶과 애환이 묻어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의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다관광시장, 다양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 의시장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 번만 다 정을 나누던 아련한 추억으로 제주시민소 의시장.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아오는 오일장으로서 우리를 응원합니다.